여왕을 무너뜨린 두 팀이 4강행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전주일련 메카 창녕, 부구군촌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6강에서 포항여전고와 예성여고가 재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아, 창녕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경기들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명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승부 끝에 치열한 경합 끝에 6강으로 진출한 포항여전고 그리고 충북 예성여고가 6강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조 1위와 2위 이렇게 6팀이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그중 4팀만이 6강에서 경기를 치르고 두 팀은 부전승으로 4강에 먼저 선착을 해 있습니다. 각조 1위를 기록한 팀들이 4강으로 먼저 갈 수 있는 티켓을 부여받았는데 그중 한 팀, 이 포항여전고만이 6강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포항여전고의 상대는 같은 조에서 2위를 기록했던 충주 예성여고, 지난 여왕기대회 우승팀이었던 광양여고를 꺾으면서 죽음의 2조에서 조 2위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한질주 충주 예성여고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 슬로건에 어울리게 이 충주 예성여고 선수들이 정말 파죽의 지세로 조별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예성여고, 포항여전고, 그리고 오산고와 광양여고까지 정말 내로라하는 강팀들이 포진해 있었던 조에서 예성여고가 2승 1패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의 슬로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항여전고는 지난 여왕기 대회에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 결승전 100분까지 이어지는 혈투 끝에 광양여고에게 4대3으로 아쉽게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번 대회에 나서고 있는데 패배가 오히려 약이 되었는지 더욱더 강력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 나서는 양팀의 선발 라인업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여전고 허문곤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서희 골키퍼, 정유진, 박재하, 한보미, 김주은, 송나경, 엄민경, 박수정, 김세빈, 김신지와 이현정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뭐 역시나 박수정 선수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띕니다. 물오른 득점 감각을 과시해주고 있고요. 팀의 주 득점원인 전유경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 3경기에서 7골 그리고 한 번의 PK까지 유도를 해내면서 공격에서의 에이스 역할을 도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성여고의 선발 라인업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원상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원상 감독의 선택, 박현진 골키퍼, 김지현, 류수진, 김가현, 홍채빈, 박민지, 김세현, 천시우, 문민지, 박하랑 그리고 양은서 선수까지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이 박하랑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유지민 선수, 박민지 선수, 류수진 선수 이렇게 여러 수비수들이 빌드업 과정에서 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격에도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성여고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조별예선 3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활발한 압박과 또 강팀을 상대로도 기죽지 않고 공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빌드업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이제 잠시 후면 시작이 될 텐데 포항여전고와 예성여고 조별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포항여전고가 6대0의 대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기에서도 전반전에는 예성여고가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았고 또 오랜 시간 공을 점유를 하면서 이 선수권 대회 공식적으로 점유율 스탯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예성여고가 더 오랜 시간 동안 공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오히려 주도했던 흐름도 분명히 가져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성여고가 한 번의 흐름을 넘겨주면서 좀 실점을 많이 했던 경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 초반의 흐름을 잘 풀어나간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번 전술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여전고는 백4에 기반을 둔 라인업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의 압박 강도에 따라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도 있고 후방 빌드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앞으로 길게 때려놓는 축구를 구사할 때도 있는 팀입니다. 또 전방에 김신지 선수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축구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포항여전고가 되겠고요. 반면에 예성여고는 선수들의 구성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백3 기반의 빌드업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류수진, 박하랑, 유지민 뭐 이런 선수들이 최후 방에서 공을 서로서로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또 공격을 노리는 그런 축구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 안쪽으로 모두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로 찾아갔고요. 포항여전고의 선축으로 오늘 경기가 시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의 예성여고, 화면 오른쪽에 붉은색과 검정색 상의의 포항여전고가 자리합니다. 자, 초반부터 박수정 쪽으로 한번 길게 때려놔 봤던 포항여전고고요. 다시 한번 박수정이 이어받았고요. 왼발로 꺾어주는데 일단 한 발 앞서서 예성여고의 수비가 공을 차지해냈습니다. 뒤쪽에서 이현정의 패스였는데요. 자, 양팀 선수들이 동시에 손을 들면서 소유권을 주장해봤는데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 패하면 바로 집에 가야 되거든요. 토너먼트 경기, 많은 것이 걸려있는 경기인 만큼 선수들 초반부터 상당히 치열하게 소유권을 주장해보고 있는 모습, 승리에 대한 열망이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예성여고 양은서 선수가 열심히 따라가서 공을 동료에게 건네줬습니다. 양은서 선수 또한 오른쪽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아직까지 이번 대회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까지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기점 역할을 많이 해줬던 양은서 선수가 되겠고요. 세 경기 모두 선발 출장하면서 풀타임으로 경기장을 누비고 있는 양은서 선수입니다. 이번엔 포항여전고의 22번 선수 한보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의 스로인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보미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후에 두 경기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선발로 낙점을 받았거든요. 왼쪽 측면 수비로 출전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기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길게 열어보는데요. 예성여고의 빠른 공격이 일단 저지를 당했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송나경이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터치라인 근처에서 노련하게 공을 다시 지켜냈던 예성여고. 박현진 골키퍼 짧게. 지금 이렇게 후방지역부터 출발하는 예성여고의 빌드업이죠. 속도를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차분하게 공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김지현 선수가 서 있고요. 김지현의 왼발이 상당히 좋죠. 자, 이번에 박하랑이 왼쪽 측면을 따라서 달려봅니다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양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박하랑 선수가 백3의 오른쪽 스토퍼와 오른쪽 윙백 자리를 번갈아가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경기들에서는 박하랑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또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예성여고의 27번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왼쪽 측면에서 높은 위치에서 초반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성여고. 그만큼 또 선발 라인업을 봐도 오늘 경기 어떤 전형으로 나설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자, 스로인으로 다시 이어가 보고요. 이번엔 박수정이 오른쪽에서 받아줬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건넨 패스 그대로 박현진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예성여고 또한 이 지난 여왕기 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던 팀이죠. 이 팀들이 속해 있었던 3조에 예성여고, 포항여전고, 그리고 광양여고까지 지난 대회 4강에 진출했던 팀들 가운데 3팀이 무려 한 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성여고가 올라온 만큼 포항여전고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네, 굴절돼서 나가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천시우 선수의 크로스 시도였고요. 아, 지금은 굴절이 아니고요. 그냥 네, 터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시우 선수도 이번 대회 득점이 있습니다. 두 경기 나서서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 천시우 선수. 예, 광양여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점골을 터뜨려줬던 천시우인데 그때 당시에 슈팅 정말 멋졌습니다. 오른발로 완전히 잡아놓고 반대편 포스트 하단을 겨냥한 슈팅으로 광양여고의 조어진 골키퍼를 뚫어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보내는 패스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포항여전고의 소유권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공을 내보낸 류수진 선수도 왼발을 상당히 잘 쓰는 선수고요. 스루인 짧게 갑니다. 다시 좁은 공간, 압박을 통해서 공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준과 또 송나경이 측면에서 주고받으면서 풀어나가 보려고 했는데 예성여고 선수들의 압박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포항여전고가 공을 편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박재하의 프리킥 길게, 그러나 한 번에 다시 앞쪽으로 보냈습니다. 엄민경과 박재하가 버티고 있는 포항여전고의 수비라인, 상당히 또 제공권 면에서 피지컬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스피드 면에서의 약점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거든요. 박재하 선수가 보기보다 빠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위험한 장면들을 노출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성여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또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4m 좁은 공간 빠져나오면서 골키퍼에게 박현진 골키퍼가 길게 보냈습니다. 자, 등지면서 박재하의 헤더 떨어지는 공. 아, 유니폼 뭐 잡아당기면서 치열한 몸싸움. 자, 일단 오늘은 이런 몸싸움에 대해서 주심 초반에는 관대한 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민지 선수가 공을 따내고 앞쪽으로 한 번에 전개해봤던 예성요구인데요. 이렇게 뒷공간을 한 번에 때려놓는 움직임이 포항요정고의 뒷공간을 위협적으로 공략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양팀 위협적인 슈팅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전술적으로 맞부딪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헤더로 내려놓았고요. 네. 자, 강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또 소유하기가 좀 편하지 않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역시나 또 박민지 선수가 공을 잘 다뤄주면서 중원 쪽에서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후방 지역으로 넘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박하랑이 오른쪽을 달립니다. 엄민경 한 발 앞서서 공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의 엄민경 선수의 수비는 굉장히 좋았고요. 노련하게 무리하지 않고 터치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수비수들이 복귀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양은서 측면에서의 스로인 한 번에 앞쪽으로 클리어링. 자, 머리로 내려놨고요. 강하게 접근해 봅니다만 김신재가 공 따냅니다. 김신재 패스. 자, 뒷공간으로 한 번에 찔렀어요. 그러나 수비 한 발 앞서서 처리합니다. 류수진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캡틴 김가현이 오른쪽으로 낮게 깔아주는 패스. 양은서 정유진이 압박해 봤고요. 지금은 네, 한보미가 뺏어냈습니다. 한보미의 왼발 패스 읽어냈고요. 아, 네. 다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지금은 정유진 선수의 드리블 돌파 과정에서 홍채빈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홍채빈 선수가 지금 당장은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 언제든지 전진하면서 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요. 원래 프로필상의 포지션은 미드필더, 또 등번호는 공격수의 9번의 등번호를 달고 있는 선수인 만큼 공격, 수비, 미드필드 어느 포지션에 있던지 간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수비를 통해서 네, 위협적인 크로스 찬스를 차단해냈던 천시우였고요. 자, 뒤쪽에서 길게 클리어링 다시 한번 내줍니다. 네, 그러나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김세빈 선수. 자, 바깥발로 한 번에 넘겨줬고요. 그러나 수비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공 내보냈습니다. 포항요정고가 한 번에 길게 넘겨주는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굉장히 또 위협적인 장면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뒤쪽에서 한 번에 넘어온 패스들이 땅바닥에 붙지 않고 튀면서 후방 지역으로 투입이 됐을 때 굉장히 또 위협적인 장면, 아찔아찔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수비가 한 발 앞서서 좋은 집중력을 발휘해줬습니다. 자, 김신지가 직접 코너킥을 올려주겠고요. 포항요정고 선수들은 먼 쪽 포스트에서 일렬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세트피스를 보여줄지. 니어포스트 쪽입니다. 헤더! 네, 잘 밀어냈습니다. 양은서 선수의 헤더였고요. 경기 초반 양은서의 이름을 부를 일이 많습니다. 김신지 이번에 왼발로 붙입니다. 이번에도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엄민경에게 흘렀고요. 짧게 내주는 패스 살짝 들어 올리고 박스 안쪽 좁은 공간 긁어내면서 들어갑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만 주심 반칙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박스 안쪽이었기 때문에 김지훈 선수가 파울을 한번 유도해보기 위한 움직임 가져가 보았는데요. 정말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요. 이번엔 예성여고의 역습 찬스. 한 번에 뒷공간 길게 때려봅니다. 그러나 골키퍼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공. 공격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양팀이 한 번씩 공격 기회를 주고받았고요. 오늘 경기 첫 번째로 텐션을 좀 끌어올려봤던 장면 포항여정구 쪽에서 나왔습니다. 코너킥 찬스에 이어서 파생되는 장면에서도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세트피스 찬스에서 집중력을 또 끌어올려줘야 되겠고요. 따내면서 왼쪽으로 침착하게 문민지가 전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리블 돌파 김세현의 돌파입니다. 김세현 툭툭 치면서 김세현 두 명의 수비가 한 번에 에워싸면서 좀처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김가연이 어느새 후방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잘 돌아섰어요. 그러나 정유진의 압박. 이 정유진이 오른쪽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드리블러라는 칭호가 좀 어울리는 선수죠. 드리블이 굉장히 좋고 밸런스가 좋은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초반에는 예성여고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측면 후방 지역까지 많이 내려와서 수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채빈이 침착하게 뒤로 김가현이 다시 한번 박현진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나 경기 초반에 예상을 했던 대로 예성여고가 뒤쪽에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점유율이 유의미하게 이어지려면 뒤쪽에서 수비수들끼리 공을 돌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상대 공격수들을 끌어낸 이후에 생긴 공간으로 잘 침투해 들어가면서 전진패스 위협적으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백포 빌드업 체계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예성여고. 홍채빈과 김지현이 주고받아 봤고요.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 양은서에게 넘겼습니다. 가운데 쪽 넣어주는 패스. 아하, 동료의 동선과 맞지 않았습니다. 박지아가 한 번에 뽑아줬고요. 자, 지금은 뒷공간 파고듭니다. 빠르게 정유진이 따라 들어갈 때 홍채빈이 등지면서 지켜냈습니다. 정유진 지금 건드려냈어요. 네, 지금 순식간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봤던 정유진이었는데 골키퍼가 침착하게 굴려준다는 것을 네 지금 상대 선수에게 닿기 전에 정유진이 한번 터치를 해내면서 아찔한 장면 또 한번 만들어내 봤습니다. 자, 홍채빈이 다시 한번 조율하면서 동료들에게 손짓하고 공을 내줬습니다. 자, 김지현의 왼발. 자, 터치라인 따라서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이번엔 류수진입니다. 류수진 왼쪽 골라인 근처에서 컵백 크로스. 반대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 번의 위협적인 장면 예성여고가 만들어봤고요. 와, 슬라이딩 태클. 대단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천시우의 태클로 포항여중과의 역습 찬스가 저지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느린 장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포항여중과 코너킥 찬스 이후에 넘어지는 장면이었죠. 김주훈 선수가 다리가 엉키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주심은 조금은 페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넘어짐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장면은 스로인 파울이었을까요? 일단은 휘슬이 울렸고요. 그 이후에 이 예성여고가 왼쪽 측면에서 한번 내달리면서 류수진 선수가 위협적인 크로스까지 올리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이제 김지현 선수가 뒤쪽에서 왼발로 길게 뽑아주는 패스가 또 일품이었죠. 이 김지현 선수의 왼발, 예성여고의 또 믿을만한 세트피스의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직접 프리킥을 통해서 득점을 기록한 바도 있고요. 자, 예성여고가 또 한 번 후방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완전히 또 백포 빌드업 체계로 변화를 가져간 모습이네요. 홍채빈이 오른쪽, 김지현이 왼쪽 센터백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꼭지점 역할을 박현진 골키퍼가 담당을 해주면서 네, 한 명의 선수를 미드필더 지역으로 더 전진시키는 형태의 빌드업 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방 지역에서 공을 돌릴 때 박민지 선수와 김가현 선수가 중원 지역에서 받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처럼 중원 지역까지 공이 연결되지 못하는데 지금은 김가현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면서 백3 체제를 만들어줬고요. 계속해서 유연하게 전형을 바꿔주고 있는 예성여고의 빌드업. 지금은 포항여정구가 끌어냈고요. 자, 한 번에 박재하가 길게 뽑아줍니다. 자, 포항여정구는 이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경기 초반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사실 소요시간 자체는 예성여고가 더 길었습니다만 포항여정구가 이런 다이렉트 역습 찬스에서 득점을 정말 치명적인 슈팅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대승을 이뤄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포항여전구는 또 한 번 실리적인 축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김가현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예성여고가 측면에서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 포항여전구 선수들이 끌려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예성여고 선수들은 그냥 횡패스를 통해서 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비수들이 공을 운반해서 중앙선 넘어서까지는 또 전진을 해줘야 포항여정구에게 부담을 가해줄 수가 있거든요. 김가현. 자, 다시 골키퍼에게 홍채빈. 압박이 없는 공간에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그러나 중원지역에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자, 양팀 조금은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약간은 소강 상태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토너먼트 라운드이고 서로의 능력을 알고 있는 팀들이죠. 너무나 최근에 여름에만 또 두 번의 맞대결 펼쳤던 양팀이다 보니까 상대를 잘 알고 있는 양팀이 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밀려 넘어졌습니다만 반칙 아니었고요. 왼쪽 측면에서 이번엔 예성여고 속도 올려봅니다. 이번에도 류수진의 전진이었는데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포항여전고. 자, 김지현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높은 위치까지 압박을 가해봤고요.
김신지가 뺏기지 않았습니다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예성여고가 소유권 가져옵니다. 자 오른쪽 길게 밀어주는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천시우 1대1 시도합니다. 천시우 흔들면서 요리조리 천시우 그러나 속지 않았어요. 한보미의 좋은 수비. 자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던 양은서가 다시 한번 공 가져왔고요. 왼발로 반대편 길게 전환합니다. 김가윤이 바쁘게 따라가서 공 잡았습니다. 바로 내줬고요. 김지현. 김지현 깔아주는 패스. 자 측면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류수진 이번에도 1대1 상황에서 안쪽 넣어주는 패스. 네. 오늘 경기 초반에 한보미 선수의 수비적인 공헌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안쪽 넣어주는 패스를 한보미가 집중력 발휘했고요. 자 오른발 슈팅 각도 나왔어요. 슈팅 김서희 잡아냅니다. 박민지의 오른발 슈팅 김서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박민지 선수가 역시나 드리블 능력, 공 운반 능력과 또 슈팅 능력이 모두 있는 선수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역시나 예선 라운드를 통해서 3경기 나서서 3골 기록하고 있는 박민지 오늘 경기 초반에도 위협적인 슈팅 하나 보여줍니다. 침착하게 뒤쪽으로 돌리면서 다시 한번 예성여고 빌드업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또 위협적인 장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예성여고거든요. 조별 예선에서의 맞대결보다 예성여고가 실점을 하는 시점도 늦고요. 지금 또 공격 장면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한두 차례 만들어내는 능력도 조별 예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포항여정과의 맞대결 이후에 광양과 오산이라는 강팀을 꺾으면서 2연승 달리고 있는 예성여고가 확실히 자신감과 분위기가 많이 끌어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전반전 약 15분 동안의 현재까지의 흐름이고요. 포항여전고도 좀처럼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체력을 비축하는 듯한 모습.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넘긴 볼이 나가면서 네 스로인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 그리고 지금 공을 나간 공을 가져다 줬던 선수가 포항여전고의 박현서 선수였는데요. 아, 네 첫 번째 선수 교체가 바로 단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빈 선수가 그라운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어떤 선수가 빠져나가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선빈 선수 공격적인 재능이죠. 굉장히 또 활발하게 공격 쪽에서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3경기 모두 나섰고요. 한 번의 선발 출전 그리고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성여고 뒤쪽에서의 또 한 번의 패스 연결. 다시 가운데 쪽 대각선 패스 넣어줬고요. 엄민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엄민경이 뒤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박하랑에게 반칙을 범했다는 주심의 판단이 있었고요. 자, 공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리테이크 지시가 됐습니다. 박민지가 약간은 마음이 급한 모습, 좀 재치있게 상대의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일단은 공이 멈출 때까지는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쉬운 장면이 나왔고요. 자, 홍채빈의 프리킥 뒤로 갑니다. 김가현도 다시 한번 뒤쪽 선택. 네, 자연스럽게 김가현 선수가 내려오면서 백스리 체제가 또 한번 완성이 되고요. 캡틴 김가현이 왼쪽 대각선으로 찢어줍니다. 원터치로 넘겨줬고요. 자, 류수진 뛰어갑니다. 류수진 속도를 올립니다. 류수진 박수정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진 박수정의 태클 이겨내고 류수진 골라인 근처에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류수진의 폭풍 같은 전진. 오늘 경기 전반전 왼쪽 측면을 거의 뭐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는 류수진 선수고요. 박수정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인데 지금은 박수정이 완전히 골라인 근처까지 와서 태클까지 보여주는 모습. 포항여정고 선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박재하의 골킥 준비가 되고 있고요. 박재하가 한 번에 붙여봅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또 한 번 예성여고가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소유합니다. 짧은 패스 통해서 계속해서 소유시간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전진은 쉽지 않아요. 포항여정고의 공격라인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압박 기동력을 높이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성여고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압박이 없는 지역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예성여고. 자, 오른쪽까지 보냈고요. 다시 한번 박현진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자, 키를 넘기면서 하프라인 근처까지 박하랑과 경합. 뒤쪽 흐른 볼. 자, 박하랑 맞고 다시 한번 흘렀어요. 네, 이 공은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박재하와 엄민경 이 두 명의 수비 라인이 상당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 전진 패스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왔을 때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여 전구의 스로인. 터치라인 따라서 보냈는데요. 박민지가 머리로 네, 뒤에서 강하게 부딪혔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선빈 쪽에 툭 쳐놓고 달려갈 때 네, 뒤쪽에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류수진입니다. 류수진 선수가 오늘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 원래 자리가 익숙한 류수진 선수인데요. 지난 경기들보다도 훨씬 넓은 활동 반경 보여주면서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바로 지금인데요. 박재하가 길게 뽑아줬습니다. 김가현이 바깥으로. 터치라인 쪽에서의 스로인 준비가 되고 있고요. 송나경의 스로인 박수정에게 다시 내주는 패스. 자, 김신지가 전진합니다. 자, 김신지 앞쪽을 바라보고 왼발 패스. 김가현이 끌어냈습니다. 이 김신지 선수의 패스 능력도 슈팅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상대 진영에서 공을 잡을 때면 항상 기대가 됩니다. 양은서 침착하게 뒤쪽으로 다시 넘겼고요. 예성여고 선수들은 오늘 무리하지 말라는 감독의 지시를 제대로 받고 나온 것 같습니다. 박민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길게 넘겼습니다. 터치라인 부근 살려냈어요. 터치라인 따라서 달려가는데요. 일단 멈춰놓고 다시 안쪽으로 넘깁니다. 네, 이 공을 끌어냈습니다. 또 한 번 엄민경의 수비. 그리고 이현정이 중원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공을 넘겨줬고요. 박민지가 들어갑니다. 걸려넘어졌어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예성여고가 얻어냅니다. 박민지의 드리블 능력 대단하고요. 그리고 박민지 선수 이 위치라면 충분히 직접 슈팅이 가능합니다. 대어줘 광양여고를 잡았던 그 3대2 경기에서 결승골이 바로 프리킥 박민지 선수의 발끝에서 터졌거든요. 지금은 뭐 박민지 선수가 완전히 속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발을 뻗는 것 말고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 프리킥을 내주는 것이 깨름칙하긴 합니다만 저 상황에서 자신을 통과하는 공격수를 바라볼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라도 몸을 움직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뻗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박민지 선수의 드리블이 바로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민지 침착하게 뒤로 물러섰고요. 자, 힘찬 응원 소리에 힘입어서 집중력을 가다듬고 출발합니다. 박민지! 벽 맞고 흘러나온 볼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자, 이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연결이 됐고요.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 정면입니다! 천시우가 한번 이번에도 슈팅을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천시우 선수가 역시나도 가장 큰 강점이라면 자신감 있게 시도하는 오른발 슈팅, 슈팅 각도가 열렸을 때 주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한번 마무리까지 짓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박민지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분위기를 타봅니다. 양은서가 달려가고 있고요. 양은서 주춤주춤. 양은서, 자, 두 명 엉켰습니다만 반칙 아니었고요. 양은서 접어놓고 다시 가운데 쪽을 봅니다. 예성여고가 분위기를 끌어올려보고 있는데요. 네,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항여전구가 지난 맞대결에서 6대0의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기량적으로 예성여고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경기 초반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성여고가 몰아붙이는 흐름 속에서 만약에 선제골까지 터진다면 정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예성여고의 또 한 번의 프리킥. 지금은 김지현 선수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지현의 왼발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여중고 허문군 감독은 화가 좀 나 있어요. 자, 왼발로 길게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잘 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 갈 수 있는 찬스, 이선빈이 공 잡습니다. 이선빈, 그러나 동료가 접근해줄 때 패스를 정확하게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또 예성여고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소유하기가 어렵고요. 자, 지금 정유진 또 한 번 공 받아내고 오른쪽으로 대각선 보냅니다. 빠르게 따라 들어가는 송나경. 송나경 혼자서 공을 잡았고요. 지금은 골라인 근처에서 바로 크로스 올라옵니다. 높은 궤적 김신지! 아, 들어갑니다! 이선빈! 스코어 1-0! 포항여전고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역시나 축구 한방이거든요. 자, 그리고 네, 득점을 기록한 네, 득점을 기록한 이선빈 선수가 동료들을 향해서 좀 아쉬워하는 손짓을 보냈는데, 아, 나는 골 넣었는데 왜 빨리 안 달려와 주냐, 약간 이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밀리는 흐름 속에서 포항여전고가 정유진 선수의 찢어주는 패스, 그리고 송나경의 정확한 크로스에 이어서 이선빈의 높이를 활용한 완벽한 헤더 마무리까지 보여주면서 이 완벽한 삼각형 연결에 이은 선제골 뽑아냈습니다. 아, 역시나 포항여전고가 강팀이라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선빈 선수 빨리 동료들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와주지 않아요. 멋진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포항여전고가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정말 예성여고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상황, 이 허문곤 감독의 주문이 통했던 걸까요? 포항여전고가 곧바로 역습 찬스를 통해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교체 투입된 이선빈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허문곤 감독의 용병술이 또 한 번 적중했네요. 자, 반면에 예성여고는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괜찮거든요. 계속해서 골문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지금도 뒷공간 한 번에 뽑아주는 패스 정확합니다. 김가연의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류수진 돌아서면서 안쪽으로 넘길 때 수비가 예측하고 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보는 포항여전고, 그러나 이번엔 허락하지 않았고요. 양은서가 오른쪽 측면 넓게 열린 공간에서 공 잡습니다. 자, 시간을 가지고 조준 격발, 이 크로스는 김소희에게 그대로 안겼습니다. 양은서 지금 고개를 약간 떨구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신감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플레이 해줘야 합니다. 양은서 선수 초반에 워낙 또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제가 이름을 부를 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양은서 선수의 위치 선정도 좋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양은서 선수가 더 정확하게 플레이를 해준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소희가 잘 나와서 클리어링 잘 해줬고요. 계속해서 공중에서 공이 오가고 있는 과정,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빼주면서 다시 한번 양은서가 공잡고 가운데로 넘깁니다. 홍채빈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뒤쪽으로. 자, 한껏 템포를 끌어올려봤던 경기, 다시 한번 예성여고가 후방에서 템포를 늦추면서 천천히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 패스 끊겼어요. 네, 그리고 자, 이선빈 한 번에 슈팅! 옆 골! 이번에도 이선빈의 슈팅이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승부. 언제 득점이 터질지, 언제 슈팅이 터질지 좀처럼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두 번째 교체 카드 허문곤 감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나경 선수가 빠져나갔고요. 자, 이 장면 다시 보시죠. 네, 김신지가 끌어냈고 이선빈, 지금 타이밍에 슈팅을 바로 가져가는 판단 정말 좋았는데요. 킥이 조금 더 정확했다면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확실하게 달아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일단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이어드리자면 김지훈 선수가 네, 교체 투입이 됐어요. 김지훈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바가 있고요. 자, 지금도 끊겼습니다. 이선빈 왼쪽으로 내줬고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모서리 부근에서 안쪽 바라보면서 오른발 크로스, 뒷발 맞고 흘렀고 홍채빈 끝까지 책임집니다. 홍채빈의 책임감 있는 수비가 일단 위기를 넘기는데 한몫했습니다. 자, 포항여전고가 압박을 통해서 예성여고의 빌드업을 저지하고 있고, 예성여고는 선제골 실점 이후에 침착했던 빌드업 패턴에 약간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잘 가다듬고 또 침착한 분위기로 다시 반전을 시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정유진 선수가 흔들고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 상당히 또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는데요. 예성여고의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였을까요? 송나경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해서 도움을 한 차례 만들어냈는데요.
어시스트를 기록한 송나경 선수를 바로 빼주고 김지훈 선수를 투입한 허문군 감독의 의중, 과연 어떤 생각일지 일단은 진행되는 경기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교체 카드 이선빈 선수가 말 그대로 적중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교체 카드 송나영을 김지훈으로 바꿔주는 선택은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자, 띄워 올려줬고요. 지금도 압박을 통해서 끊어냈습니다. 자, 압박의 시퀀스를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박수정에 밀어주는 패스, 박스 안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정유진의 오른발 슈팅 반대편 그대로 흘러갑니다. 양은서가 앞쪽으로, 자, 그리고 앞쪽 길게 보낸 공, 자, 뒷공간으로 흘렀어요. 오프사이드가 아닙니다만 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천시우 쪽으로 길게 뽑아줬던 패스, 아, 천시우 선수 지금은 아쉽게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좋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위협적인 침투를 가져가주고 있고요. 이 천시우 선수에게 공이 한번 연결되는 순간, 그 한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성여고의 공이 선언이 됐고요. 양은서가 공을 톡톡 치면서 또 한번 테크닉을 보여주고 스로인까지 이어갑니다. 양은서 얼리 크로스 한 번에 반대편 높게 붙였습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밀어넣는 헤더. 네,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직접 헤더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던 김세현 선수고요. 김세현 선수 오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가운데 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 지금 한번 보여줬습니다. 기존에는 측면 지역을 넓게 벌려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해봤던 김세현인데요. 이번 대회 전경기 선발 출전에서 많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만 아직 득점이 없는 김세현, 공격 포인트를 오늘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양은서가 최후방으로 박현진이 길게 뽑아줍니다. 자, 이 패스 중앙선 근처 박수정이 따라가서 끊어냅니다. 박수정이 오늘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김신재가 돌려놨고 흘려준 볼 오른발 슈팅까지 넘어갑니다. 한 번의 슈팅 김주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양팀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주고받고 있어요. 경기 초반에 비해서 달아오르고 있는 경기 양상. 역시나 축구는 골이 터져야 제대로 경기가 펼쳐지고요. 김주은이 넘어지면서, 와, 지금은 이 공이 빨려 들어갔다면 정말 이 선수권 대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원더골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멋진 슈팅 가져가 봤습니다. 박재하 짧게 밀어줬고 엄민경, 이 패스 정확하게 동료를 찾았어요. 김신지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한보미가 속도를 올립니다. 왼쪽 측면 넓게 열려있는 공간에서 내달립니다. 김가연의 수비 흔들면서 일단은 뒤쪽으로 보냅니다. 무리하지 않고 김신지 기어변속하면서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이 공 일단은 밀어냈고요. 지금은 김세현 잘 지켜냈습니다. 김세현에 따라가면서 박재하를 이겨냅니다. 김세현 속도 올립니다. 스피드 경합 이겼고요. 김세현 계속 달려갑니다. 김세현의 경합, 김세현 안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자,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김지훈 선수의 수비가 빛났습니다. 한 번에 길게 뽑아주는 패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주심 스로인을 선언했습니다. 예성여고도 이렇게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종종 가져가주고 있어요. 김세현 선수의 방금 전에 질주는 정말 멋졌습니다. 박재하를 스피드로 털어내는, 떨쳐내는 플레이. 마무리 패스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슴이 뻥 뚫리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줬고요. 또 한번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 왼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위협적입니다. 이번엔 포항여중고가 끊어내고 전진하고 있고요. 자, 상대편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김가현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일단 한 템포 끊어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전반전 경기 시간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34분을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포항여전고의 프리킥 찬스, 그리고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각도의 프리킥이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 선수입니다. 박재하 선수는 먼 거리 프리킥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요. 실제로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뽑아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양팀의 맞대결에서였고요. 대자뷰를 살릴 수 있을지. 박재하가 출발합니다. 강력한 오른발 킥! 원바운드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네, 박재하 멋쩍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본인을 제외한 경기장의 모든 선수들이 박재하 선수의 발끝을 집중했던 장면 일단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안쪽으로 넘기는 이현정. 센스 있게 흘려줬어요. 이선빈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김준이 지켜내면서 김신지에게. 김신지 먼 거리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원더골 뽑아냅니다. 김신지, 캡틴 김신지의 멋진 중거리 슈팅 빨랫줄처럼 꽂히면서 스코어 이제 2대0이 됐습니다. 동료들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김신지. 스코어 2대0, 포항여전고가 앞서나갑니다. 정말 엄청난 슈팅이 터졌습니다. 김신지 한 번의 터치 이후에 바로 오른발 슈팅. 와, 지금의 슈팅은 그 어떤 골키퍼가 오더라도 맞기 어려운 슈팅이었습니다. 와, 대단한 슈팅입니다. 정말 멋진 골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인데요, 김신지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번 대회 계속해서 여왕기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까지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김신지, 이번 대회 두 골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밀어줬고요. 반격을 노리는 예성여고. 그러나 포항여전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선빈이 빠르게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박현진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짧게 굴려주는 패스. 홍채빈이 줄곧 찾다가 다시 골키퍼에게 굴렸습니다. 다시 한번. 네, 홍채빈. 이 두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과정. 왼쪽까지 넘겼고요. 김지현, 김가현에게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김세현이 이번에도 균열을 노립니다. 오른발로 안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뒷공간 빠르게 따라 들어가는데요. 양은서 쪽이었는데 김서희 골키퍼가 잘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네. 치열한 볼다툼. 천시우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김서희 골키퍼를 괴롭혀봤고요. 이 김서희 골키퍼는 여왕기 대회 결승전에서 4실점을 기록하면서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 정말 좋은 선방, 안정적인 후방에서의 빌드업까지 책임져주고 있는 김서희 골키퍼고요. 자,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이 공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포항여전고가 압박을 조금씩 적극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던 시점과 동시에 이 예성여고의 수비라인에서의 빌드업 플레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 허문곤 감독의 자, 그리고 박스 안쪽 연결이 됐습니다.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번엔 주포 박수정이 직접 골문을 노려봤는데요. 오늘 경기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서 전술적으로 팀에 공헌해주기 위해서 본인의 득점 감각, 그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박수정이 한번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박수정 선수는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정말 좋은 슈팅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죠. 심지어는 또 머리로도 심심찮게 득점을 뽑아내면서 정말 골을 뽑아내는 것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여왕기 대회 결승전부터 시작한다면 4경기째 멀티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4경기 무려 9골에 정말 무서운 득점 페이스를 계속 이어가주고 있고요. 양은서 안쪽 넣어줍니다. 자, 몸싸움 과정 엄민경 밀려 넘어졌습니다. 만주심 그대로 가고요. 자, 치열한 경합. 일단 앞쪽으로 뽑아내고 있는 예성여고. 아크 정면에서 네, 수비가 에워싸면서 뺏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는 박수정이에요. 테크닉을 한번 보여줍니다. 박수정 멈춰놓고 왼발로 가운데 쪽으로 보냈습니다. 박자의 짧은 패스. 이현정이 뒤로 돌려주는 패스. 자, 그리고 끝까지 압박을 가해봤던 천시우입니다만 여유있게 풀어나오고 있는 포항여전고. 한보미가 안쪽으로 넘깁니다. 자, 허벅지 맞고 떨어진 볼. 박민지가 빙글 돌면서 가져갔고요. 홍채빈 전환 패스 띄워보냅니다. 김지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김지현의 전진 패스로 또 한 번 공은 김세현에게. 김세현 등지면서 아하!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이선빈 어렵게 등지면서 몸싸움. 그러나 다시 한번 빼내고 있는 예성여고. 또 한 번의 전진. 중앙 쪽에서 반대편 크게 열어줍니다. 지금 문민지가 좋은 패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양은서 넓게 열린 공간에서 공 잡습니다. 양은서 바깥쪽으로 툭 쳐놓고 달립니다. 오른발 크로스! 슈퍼태클! 다시 한번 크로스! 열렸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슈팅! 정면입니다! 박하랑의 슈팅이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대굴대굴 굴려서 김서희 골키퍼의 품속으로
박하랑 선수는 굉장히 또 멀티플레이어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의 슈팅 찬스 한번 가져가 봤고요. 지금은 한 번에 길게 보낸 공 일단은 수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김신지가 뛰어봤는데요. 이 공을 끊어냈던 김지현. 아 뒤에서의 압박 김지훈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봤습니다. 자 정규 시간 모두 지나갔고요. 양팀 뭐 숨가쁘게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추가 시간 그렇게 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붙이려고 하고 있는 예성여고 벤치고요. 일단 길게 띄워봤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급했을까요? 정유진이 공 내려놨고요. 정유진의 킥 반대편 길게 갑니다. 이거 끊어냈어요. 다시 한번 박민지 내려놓고요. 앞쪽으로 전진 패스 한 번에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오른쪽 양은서 대각선 침투하는 동료 끌고 들어간 공간으로 천시우가 공 잡고 다시 한번 문민지에게 문민지의 왼발 패스 왼쪽 측면을 열었습니다. 김세현 좁혀 들어오면서 김세현 발바닥으로 멈춰놓고 자 주심 아직까지는 휘슬을 불 생각이 없고요. 박하랑 반대편 전환하는 패스 일단 동료 맞고 끊겼고요. 자 그리고 안쪽 넣어줄 때 김세현 따라가 봅니다만 역부족입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서 주심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팀의 경기 전반전 치열했던 경기에 마감을 알리는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초반에 흐름을 잡아갔던 예성여고입니다만 포항여전고가 역시나 대단한 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한 번의 역습 찬스를 통해서 송내경의 크로스 그리고 이선빈의 헤더 마무리가 불을 뿜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신지 선수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2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금은 여유있는 점수차를 가지고 있는 포항여전고 후반전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창녕입니다. 3점씩을 기록 중입니다. 배초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간 열렸습니다. 왼발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선제골 곽야경호. 황다영의 왼발에서 아주 귀중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전남 곽야경호 전반 4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승점 6점짜리 양팀의 경기 먼저 포문을 여는 쪽은 전남 광양여고입니다. 주인공은 황다영. 이 중요한 경기에서 선제골을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 보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흔들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태클 피해냈는데요.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황다영의 선제골 그리고 이후에 역시 포항여전고 박수정이 있습니다. 박수정이 넘어지고 페널티킥 키커 김신지 달려갑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 양팀 통틀어서 두 골을 전반전에 주고받습니다. 스코어 1대1 김신지의 페널티킥 동점골. 오늘 경기 결국 1대1 다시 원점을 맞춘 채로 출발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속이면서 김신지가 팀의 동점골을 안겨줍니다. 화력이 오늘 경기의 승패를 가르겠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코너킥 헤더! 역전 포항여전고! 스코어 2대1 포항여전고가 앞서갑니다. 득점의 주인공 김준 박현수의 코너킥을 그대로 문전에서 머리로 밀어넣습니다. 아 지금 주어진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앞선에 떨어지는 공에 대한 낙구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요. 김준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면서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2대1 포항여전고가 앞서가는 이번 경기 명이 모여 있습니다. 윤유리의 태클 그러나 빠져나왔습니다. 뒷공간
열어줬습니다. 박수정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크로스 가운데서 헤더 뒤쪽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 포항 여전고. 스코어 3-1 두 골을 앞서 나가는 포항 여전고입니다. 자, 박수정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자신감을 이어갔고, 자, 이 장면에서 과연 김세빈 선수의 머리에 닿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박수정 선수에게 달려가서 세 번째 골을 축하하는 포항 여전고입니다. 이 득점, 이 골문을 바라볼 수 있을지. 김신지 바깥발로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바 막타.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 김신지 선수의 왼발 바깥발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등번호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선빈 선수의 1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어졌던 김 가운데서 내줬습니다. 김신지 침투하는 박수정 쪽을 봤습니다. 박수정 계속합니다. 박수정 네 번째 득점 박수정의 오른발에서 나왔습니다. 스코어 4-1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가는 박수정. 그리고 포항 여전고 박수정 선수가 왼발로 찰 듯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 조어진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회 7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박수정. 스코어는 4-1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낮은 지역에서 뒤쪽 흘렀고 아직까지 공 살아있습니다. 우당탕탕 골문 앞쪽에서 왼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포항 여전고. 아, 이현정 선수가 끝까지 이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골문 반대편으로 결국 이 공을 굴려 넣는군요. 아, 이현정이 이 과정 수비수가 앞쪽에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굴절까지 발생하면서 주어진 골키퍼가 막아내기에는 너무 역동적에 걸렸습니다. 김지현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앞쪽에 많은 공간 꺾어줍니다. 잡아놓고 슛! 오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현수아를 뚫어냈습니다. 스코어 1-0 주인공은 김민경 선수입니다. 자, 기어코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 인터넷고 결국 후반전 45분 첫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경기에서 김민경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아, 지금 이 패스 이후에 현수아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이 공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했을까요?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에 김지현 선수가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리 사이 공략해내면서 빼냈고요. 아크 정면입니다. 그대로 접어놓고 슈팅 들어갑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송동아의 득점. 아, 지금 송동아 선수의 움직임 보셨습니까? 아,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는 송동아. 네. 송동아 선수의 득점과 함께 동료 선수들과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아, 지금도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서 한 명을 제쳐내자마자 반박자 빠른 슈팅. 현수아가 날았습니다만 너무나도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송동아의 슈팅.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은 더욱더 완벽했습니다. 김지현 바깥발로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빨라요. 오른쪽 측면 제쳐냈습니다. 박스 안쪽 흘려줍니다. 잡아놓고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하는 김민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민경 선수와 최다현 선수의 합작 셀레브레이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완벽하게 연결을 해줬고 완벽한 터닝 슈팅. 현수아 선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셀레브레이션은 뭘까요? 자, 두 골을 넣어주고 있는 김민경 선수고요. 스코어는 3-0입니다. 신예지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접어두고 가운데서 박하늘 오른발 들어갑니다. 인천 디자인고등학교 첫 번째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대회 2승을 향해 그리고 박청중 감독을 향해 달려가는 박하늘. 스코어 1-0 인천 디자인고등학교가 본인들의 2021년도 공식 대회 두 번째 승리 그리고 이번 선수권 대회 첫 번째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박하늘 선수의 오른발 슈팅 떨어지는 궤적을 그리면서 구보영 골키퍼에게 갔는데요. 선제골 득점 이후에 곧바로 박청중 감독에게 달려가 안기는 인천 디자인고등학교의 선수들입니다. 박하늘 오른발로 중원으로 투입시켜줍니다. 송은솔이 따라 붙는데요. 박채민과 송은솔 속도 경쟁 김현영이 이겨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 김현영의 발끝에서 인천 디자인고등학교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0 승리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인천 디자인고등학교 그리고 김현영 선수도 박청주 감독에게 향합니다. 기쁨의 물세례를 한 차례 맞고 또 수분 보충까지 하는 궁현영. 아, 뒤쪽에서 박채민 선수와 이 속도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오른발 공간이 났고 곧바로 나와 있는 구보영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아주 인상적인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스코어 2-0 박하늘에 이어서 궁현영이 이번 대회 득점을 신고합니다. 서영이 가운데에 흘려줬고요. 장은서 왼쪽에 공간이 났습니다. 이주아 왼발! 이주아입니다. 스코어 1-0 우산 정보구가 앞서 나갑니다. 아, 이주아의 이번 선수권 대회 발끝 마법이라도 걸리는 완벽합니다. 골대 오른쪽 상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곳에 이주아의 슈팅이 떨어졌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6강에서 포항여전고와 예성여고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항여전고 역시나 지난 대회 여왕기 대회 준우승팀이었던 만큼 또 대단히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전유경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전유경 선수가 빠져있을 때 득점을 담당해주었던 박수정 선수 역시 오늘은 조금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여전고에는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정말 많다는 것을 전반전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선빈 선수의 헤더 득점 그리고 김신지 선수의 정말 멋진 정말 빨랫줄 같은 레이저 같은 중거리 슈팅이 터지면서 2-0의 기분 좋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예성여고는 예선전에서 조별 예선에서의 맞대결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포항여전구를 상대로 또 오랜 시간 공을 소유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전반에 세 골을 허용하면서 조금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갔었는데요. 다행히 예성여구 선수들 후반전 임하는 표정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서로 장난도 치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또 다운되어 있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성여구 선수들도 후반전에 집중력을 잘 끌어올려서 반전의 계기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성여구가 포항여전고에게 6-0으로 패한 이후에 광양여고 그리고 오산정보고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연이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우리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
라는 멘탈적인 어떤 자신감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성 여고 선수들 역시 또 좋은 경기력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탐색전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포항여전고 쪽에서 선제골이 터진 이후에 정말 경기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템포가 올라왔고 양쪽에서 또 위협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터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팀도 후반전에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이제 스코어 차가 두 골 차가 나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릴 예성여고가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포항여전고 역시 또 더 많은 득점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양팀 선수들도 힘차게 기합을 불어넣었고요. 또 양팀을 응원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또 힘차게 응원의 목소리 보태주고 계십니다. 참 더운 날씨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 또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좀 구름이 꼈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여전고, 화면 오른쪽에 예성여고가 자리합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제 구름이 낀 날은 그래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정말 쨍쨍한 햇볕 속에서 혹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선수들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만큼 후반전에 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수정이 낮은 위치에서 공을 직접 끌어내면서 올라옵니다. 박수정이 전진, 네, 반대편 열어주기 이전에 한 발 앞서서 끌어냈던 류수진이었습니다. 류수진의 밀어주는 패스 오른쪽 측면으로 밀어줬습니다만 엄민경이 읽어냈고요. 엄민경 터치라인으로 양은서의 압박, 공 가져옵니다. 반칙 아니고요. 양은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건드려낼 수 있을지, 수비 터치 김서희가 잡았습니다. 경기 초반, 후반 초반부터 예성여고의 위협적인 크로스 양은서 선수가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양은서 선수는 전반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벼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또 한 번 오른쪽 측면에서의 좋은 찬스를 잡았던 양은서입니다. 사실 현대축구에서 풀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오늘 경기 출전하고 있는 예성여고의 오른쪽 풀백 양은서 선수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는 왼쪽 측면을 따라서 한번 보내봐야 하는 타이밍. 김세현 뒤로 넘어가는 공 클리어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민지 헤더로 내려놓았고요. 김지현이 높이 띄운 패스 뒷공간에 떨어집니다. 바쁘게 따라 들어가고 있는 양팀 선수들 김서희가 잡을 수 있을지, 박재하가 등져놓고 김서희가 잡았습니다. 박재하와 김서희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서희의 골킥 머리 맞고 높이 뜬 볼 다시 한번 헤더로 밀어냅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끊어내보려고 했는데요. 통과가 됐고요. 포항여전고 빠르게 달려들어갑니다. 한보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보미 속도를 올릴 때 박민지가 한 발 앞서서 공 끊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예성여고 선수들도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이렇게 긴 패스도 혼용하면서 한번 득점을 노려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에 오른쪽 스톱으로 나와 있었던 홍채빈 선수가 지금은 최전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방금도 전방에서 공을 한번 이어받으려고 움직임을 가져가 봤고요. 이렇게 또 상당히 유연한 전술을 통해서 예성여고가 분명히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세현 바쁘게 따라가서 살려냅니다. 정말 멋진 질주를 보여줍니다. 김세현 흔들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안쪽으로 붙입니다. 박스 안쪽! 오호! 와, 지금 이 패스가 만약에 연결이 돼서 슈팅까지 이어졌다면 이 김세현 선수의 그 이전에 있었던 스프린트와 안쪽으로 붙여주는 패스기를 보는 이 판단, 정말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장면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홍채빈 선수의 발보다 약간 앞으로 흐르면서 김서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높이 띄웠고요. 자, 헤더 경합 낙구 지점을 잘 찾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 그만큼 또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고요. 가운데로 보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뺏기지 않고, 자, 앞쪽으로 한 번에 밀어주는 김가현의 패스 힘이 너무 실리고 말았습니다. 자, 후반전 초반 예성여고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빠르게 상대의 골문을 노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성여고의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는 원동력, 지금 댓글창에 예성여고 응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성여고 다치지 말고 화이팅, 코치님도 화이팅, 계속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태주고 계십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수들에게, 더운 날씨에서 힘들게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수정 들어 올렸고요. 이 공은 끌어냈습니다.
네, 끝까지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포항여정고의 스로인이 되겠습니다. 박수정 선수가 오른쪽 측면 지역 후방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계속 플레이를 이어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성여고는 또 한 번의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선수가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천시우가 빠져나갑니다. 천시우 선수는 이번 대회 득점도 기록했을 만큼 자신감이 무르게 올라있는 선수였는데 전반전에도 위협적인 슈팅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만 일단 조원상 감독은 최은영의 감각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판단입니다. 최은영 선수는 조별예선 3경기 중 2경기에 교체로 경기를 누빈 바가 있고요. 측면 자원으로서 박하랑 그리고 김세현과 각각 교체가 돼서 경기장을 누빈 바가 있습니다. 자, 류수진 뒤쪽 동료에게 스로인을 넘겼고요. 김지현이 던지겠습니다. 자, 한 번에 돌려주는 패스 류수진 발바닥 긁어내면서 잘 돌아섰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예성여고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소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축구는 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경쟁하는 스포츠는 아닙니다. 누가 골을 넣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이렇게 보내봐야겠죠. 지금 김세현입니다. 저돌적인 김세현의 오른발 슈팅! 약간은 읽혔습니다. 다시 한번 류수진 잡아내고 오른발 패스 가운데로 넣어줬고요. 띄워 올린 공 박스 안쪽 따라갑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예성여고 이렇게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장면 만들어 봐야 되겠고 지금은 김세현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는데 김세현 선수 오늘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어주면서 좋은 장면 많이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장면은 다소 포항여정구 수비수들이 예측하기는 쉬운 패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선수 들어옵니다. 박현서 선수인데요. 박현서가 김주은과 역할을 교대하겠습니다. 박현서 선수 굉장히 또 좋은 공격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중원에서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활동량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참 여러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 박현서 선수인데 오늘 경기 46분경에 투입돼서 남은 시간 경기장을 누비겠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자원이 또 한번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중원에서의 치열한 볼다툼 김세현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예성여고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른쪽 선택했고요. 최은영 선수가 앞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시 한번 클리어링 최은영 어렵게 컨트롤 해냈고요. 김지현 대각선 패스 중앙선을 넘어섭니다. 김세현 김지현을 앞에 두고 김세현의 패스 네 몸을 날리는 헤더로 끊어냈던 엄민경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서는 김신진인데요. 김신진이 앞을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이 패스 정확해요. 정유진 슈퍼세이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0 정유진이 마무리합니다. 자, 김신진 그 이전에 정유진이 잡기 이전에 이 김신진의 정말 환상적인 침투 패스가 들어갔고요. 정진 선수 한 번은 막혔습니다만 두 번째 슈팅 찬스까지 왔을 때 실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유진 선수 눈물을 흘리나요? 다시 보시죠. 김신지의 정말 기가 막힌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이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 이어서 마무리. 일단 첫 번째 박혀진 골키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두 번째 슈팅이 불운하게도 다시 한번 정유진 발 앞으로 흘렀고 정유진은 눈물을 터뜨림과 동시에 득점도 터뜨렸습니다. 네, 선수들 정말 천진난만하게 좋아하는 모습. 이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어린지를 다시 한번 이런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발끝에서 나오는 플레이만큼은 정말 정말 성숙합니다. 다시 한번 예성여고 전열을 가다듬고 또 한 번의 킥오프로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열하게 볼다툼을 이어가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지금도 포항여정구가 공을 한 차례 가져왔습니다. 문민지의 압박을 이겨내고 앞으로 보내는 자, 그리고 박수정이 공잡고 왼쪽으로 한 번에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경합 속지 않았습니다. 류수진이 걸어냈고요. 자, 왼쪽으로 길게 열었어요. 김세현 따라 들어갑니다. 김세현의 드리블 김세현 완전히 열린 찬스 김세현 오른발 들어갑니다. 김세현 한 골 따라잡습니다. 예성여고 스코어 3대1이 됐고요.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던 김세현 선수가 결국에는 완벽한 침투에 이어서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스코어 3대1 예성여고가 한 발짝 따라붙습니다.
아 지금 아, 이 패스 넣어줬던 선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박재하가 순간 비워뒀던 뒷공간을 파고들었던 김세현, 결국에는 이 적극적인 움직임이 득점이라는 결실로 이어집니다. 아 경기 정말 후반전에는 역시나 더욱더 재밌어지고 있고요. 남은 시간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계속해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민지 빠르게 따라 들어가면서 네 그러나 포항여전고 수비가 클리어링을 해냈고요. 높이 뜬 공 아, 동료끼리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박현서 직접 공을 운반하면서 오른쪽까지 달려봤습니다만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이 박현서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경기가 급격하게 뜨거워졌거든요. 예, 박현서가 경기를 좀 재밌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윤 오른쪽에서의 스로인 박수정이 접근해줬고요. 그러나 박현서에게 빠르게 넘기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좁은 공간 끌어내는 예성여고 침착하게 공 돌리면서 넓은 공간으로 풀어나옵니다만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문민지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클 다시 공을 가져왔고요. 뒤로 보내면서 안정적으로 공 소유. 그리고 그 이전에 압박 과정에서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예성여고가 프리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득점이 갑자기 많이 터지면서 양팀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박민지가 오른쪽으로 교체 투입돼 들어온 최은영. 자, 한 번에 붙였습니다만 굴절되면서 공 가져오고 있는 포항여전고. 엄민경의 패스 짧게 짧게 이어가면서 김신지까지 전달이 됩니다. 김신지 왼발로 길게 뽑아줬습니다만 오, 좋은 애도예요 김지현. 이게 통과가 됐다면 방금 전 김세현의 득점 찬스와 유사한 장면이 반대편 측면에서 나올 뻔했거든요. 자 최은영이 몰고 들어가면서 김세현에게 열었습니다. 자 김세현 패스도 있고 슈팅도 있어요. 김세현 멈춰놓고 망설입니다. 김세현 과연 어떤 선택? 오른발 슈팅 강력하게! 이 슈팅은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어, 김세현 선수 물이 올랐습니다. 완전히 자신감이 붙은 모습. 직접 이번에 슈팅까지 가져갔던 김세현이고요. 이렇게 자신감이 붙었을 때 이 어린 고등학생 선수들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세현의 발끝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짧게 이어졌고요. 포항여전고 이번엔 길게 보냅니다. 높이 뜬 공 헤더로 박민지가 밀어냈습니다. 박현수 오른쪽 측면으로 나가기 전에 정유진 살려내고 안쪽 넣어주는 패스 정확합니다. 자 원투 주고받으면서 아하 이선빈의 등에 맞았습니다. 어 지금 포항여전고 선수들이 역시나 또 좁은 공간에서도 잘 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마지막 패스가 불운하게도 이선빈 선수의 등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뒤쪽으로 김서희 골키퍼 길게 보냅니다. 어 정확하게 동료에게 떨어졌고요. 자 그러나 박민지가 접근하면서 뺏어냅니다. 박수정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이스 간의 자존심 맞대결. 박수정이 풀어내고 중앙선 근처에서 앞쪽을 팔아봅니다. 줄 곧 찾다가 아우 패스 끊겼어요. 문민지 기죽지 않고 압박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노련하게 풀어나왔고요. 이현정이 전진. 이현정 왼쪽 측면에서 이현정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홍채빈의 수비. 양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남은 약 30분 정도의 시간 추가 시간 포함하면 약 3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고등부 경기는 정말 언제 봐도 정말 뜨겁습니다. 스로인 길게 머리 맞고 떨어진 공이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또 한 번 예성여고의 공입니다. 박하랑의 스로인 양은서 맞고 뒤로 흘렀고요. 박현서가 처리합니다. 떨어지는 공 다시 앞쪽으로 김지현이 보냅니다. 상대 등 맞고 흐름 공 박민지가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왼발 패스 양은서 어렵게 지켜내면서 양은서 빠져나옵니다. 양은서 열렸고요. 찍어 올려주는 패스 박스 안쪽 경합상황 김서희 잡아냅니다. 류수진이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까지 침투 가져가 봤는데요. 지금은 김서희 골키퍼의 선방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양은서 선수가 이제는 측면 후방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공격 라인으로 넘어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인데 양은서가 역시나 공을 키핑하고 안쪽으로 넣어주는 칩 패스까지 굉장한 창의력과 공 다루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이번에는 김지현이 끌어냈습니다. 헤더 돌려주는 패스 문민지 떨어지는 공을 오른발로 앞쪽으로 다시 한번 엄민경의 헤더. 치열하게 공이 오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신없이 소유권이 바뀝니다.
김신지가 밀어주는 패스를 읽어냈던 최은영 다시 한번 포항여전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왔고요. 헤더! 골키퍼 펀칭! 세컨볼! 이걸 놓쳐요! 아하! 박현수가 땅을 칩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골문! 박현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박현수 선수가 아쉽게도 공을 높이 쏘아올리고 말았습니다. 박현서가 쏘아올린 공, 그 나비 효과 어떻게 흘러갈지 남은 시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길게 밀어줬고요. 터치라인 따라서 지금은 수비수가 내보냈습니다. 이 박현서 선수가 굉장히 유쾌한 선수고 동료들과 골을 기뻐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네 안타까움에 땅을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른발로 한 번에 길게 넘겨줬고요. 빠르게 뛰쳐나왔던 박현진 골키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신있게 하라는 주문을 넣어주고 있는 조원상 감독이고요. 강하게 부딪혔던 양은서 반칙 아닙니다. 오늘 경기 박세진 주심 관대하거든요. 넘겨줬습니다. 자, 이 패스 연결이 됐고요. 홍채빈입니다. 스텝 오버 홍채빈 박스 안쪽 진입 홍채빈. 아, 그러나 박지아가 등지면서 우직하게 지켜줍니다.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왔고 김세현 자신감이 붙은 김세현입니다. 김세현 안쪽을 바라보면서 오른발로 뒤쪽으로 안정적으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천천히 공격 찬스를 노리고 있는 예성여고. 양팀 정말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요. 한 번에 안쪽으로 넘깁니다. 헤더! 박지아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터치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예성여고의 스로인 박하랑이 던지겠습니다. 박하랑이 또 한번 이제 측면으로 자리를 옮긴 모습이고요. 예성여고는 정말 전반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선수들이 경기 내내 쉴 새 없이 자리를 바꿉니다. 조원상 감독의 전술가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노력이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은영 스로인 넘겼고요. 김가현 짧은 패스. 자, 터치라인 근처에서 최은영이 속도를 올립니다. 최은영 뒤쪽에서 잡아치는 것을 이겨내고 들어갑니다. 최은영 아하 네 다시 한번 최은영에게 연결이 됐어요. 최은영 낮게 깔아주는 패스 전달됩니다. 김세영 골라인 근처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하, 김세영 끝까지 따라가서 들어놓았습니다만 안타까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경기장 안쪽으로 대단한 의지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장면 다시 나오는데 네, 골키퍼가 펀칭을 해냈습니다만 이게 또 한 번 박현수 앞쪽으로 흐르면서 위협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완전히 골문 비어있었는데 수비수 김가현 선수가 빠르게 접근을 해주면서 그래도 박현수가 편하게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해줬어요. 박지아가 길게 보냅니다. 자, 머리 맞고 뒤쪽 흘렀고요.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박현수가 뒤쪽 떨궈뜨려 놓는데요. 이 공을 먼저 따라간 선수는 김지현이었습니다. 김지현 끝까지 내보내지 않았고요. 자, 패스로 연결하는데요. 아하! 류수진이 따라 들어오면서 컨트롤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양팀 선수들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씩은 느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요. 체력적으로 100%가 아닐 때 세밀한 컨트롤에서의 아쉬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류수진 선수가 뒤쪽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공을 컨트롤 해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김신지 공 지켜냈어요. 자, 박스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선빈이 뒤쪽으로 내줬고요. 박현수가 다시 오른쪽 벌립니다. 정유진 안쪽으로 직접 드리블하면서 파고들어 오는데요. 몸싸움 강력하게 이겨내면서 정유진 맞고 나갑니다. 네, 예성여고 수비수 3명을 상대했던 정유진 대단한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습니다만 끝까지 돌파가 되진 않았고요. 포항여전구는 또 한 명의 교체카드 준비합니다. 굉장히 전반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한보미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겠고요. 한보미를 대신하는 선수는 김수현 선수입니다. 네, 김수현 선수 역시 굉장히 또 이번 대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산고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교체 자원입니다만 굉장한 존재감을 뽐내줄 수 있는 김수현 선수가 되겠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김수현 선수가 이제 최전방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보미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포메이션 상의 변화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들이 자리를 또 바꿀 것으로 보이는 포항여전고고요. 자, 김지현 천천히 전진하면서 왼쪽 김세현이 한 번에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엄민경 컨트롤하는 공을 양은서가 끝까지
양은서의 집착 대단합니다. 양은서 정말 승리를 갈망하는 모습 눈에 선하고요. 자, 정말 빠른 속도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오늘 경기 열기를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네, 그리고 왼쪽 측면으로 넘겼을 때 프리킥 다시 한번 처리하라는 주심의 지시가 있었고요. 김지현이 다시 한번 이번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반대편 길게 최은영 넣어줍니다. 터치라인 근처 살려냈고요. 다시 뒤쪽 높이 띄우면서 박민지 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선빈의 압박으로 공 따내는 포항여전고고요. 왼쪽에서 김수현이 들어서 처음 공 잡습니다만 네, 터치라인 아웃됐다는 주심의 판정. 자, 경기 약간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흐름입니다만 언제 다시 불이 붙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허문군 감독에게 주심이 한 차례 주의를 줬고요. 워낙 또 열정이 넘치는 허문군 감독이기 때문에 경기 끝날 때쯤 되면 허문군 감독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또 허문군 감독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소희 골키퍼 잘 처리해냈고요. 자, 이 공 떨궈놓는 선수 박민지입니다. 예성여고의 공격 양은서 걸려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자, 그러나 엄민경 선수는 이 판정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현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고요. 포항여전고 선수들이 주심에게 항의를 가져가 봤습니다만 주심이 워낙 가까운 위치에서 봤습니다. 자, 프리킥 준비가 되고 있고요. 양은서가 얻어낸 프리킥 김지현의 왼발이 불을 뿜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장면 정말 또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데요. 김지현 선수 프리킥으로 이번 대회 득점이 있습니다. 아, 네, 골을 연호하고 있는 예성여고의 관중들. 자, 김지현 출발합니다. 왼발 슈팅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2. 김지현의 왼발에서 또 한 번 득점이 터집니다. 이제 한 점 차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잡습니다. 예성여고의 무서운 집중력. 경기 아직까지 19분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승부. 자, 김지현의 프리킥이었는데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왼발로 강력하게 보낸 공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서희 골키퍼 몸을 던져봤지만 결과가 너무나 불운했고요. 아, 네, 조금 전에 올라온 댓글입니다만 어라라 예성 너무 잘해서 박수 쳤더니 모기 잡았네. 지금은 모기 한 5마리 잡으실 것 같습니다. 예성 야구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이 경기 더욱더 재밌어집니다. 자, 포항여전고 반격을 노렸습니다만 지금은 골라인 바깥으로 공이 그대로 나갔고요. 자, 왼쪽 김세현이 공 잡습니다. 자, 한 번에 넣어주는 패스 류수진이 분위기를 탑니다. 류수진 빠르게 달려갑니다. 정유진이 따라갑니다만 류수진 빠르게 접어놓고 류수진 오른발로 넣어주는데요. 자, 한 번에 뒷발로 넘겼고 문민지 슈팅각도 나왔습니다. 문민지가 반대편으로 침착하게, 자, 넓게 열린 공간으로 동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하랑의 크로스 안쪽에서 김서희! 김서희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 아, 김서희가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동료들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급격하게 뜨거워질 때 따라잡히는 포항여전고 입장에서는 김서희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경기 운영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지금 김서희 선수의 선방에 이은 동료들을 가라앉히는 제스처까지 정말 골키퍼로서 보여줘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진, 자, 박민지가 공 따냈고요.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박하랑이 크로스 장전. 네, 올라가는 공을 끊어냈던 포항여전고. 네,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전반전 초반만 해도 이렇게 경기가 급격하게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경기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주춤주춤 뒤로 넘겼던 문민지. 문민지가 정말 보일 듯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에서 정말 숨은 공헌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홍채빈이 오른쪽으로 돌려줬고요. 박하랑 터치라인 근처에서 잡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홍채빈. 김신지의 적극적인 수비 공만 긁어냈고요. 자, 태클. 네, 이 태클은 반칙으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공만 건드렸다는 판정. 그러나 소유권 여전히 예성여고.
류수진 오른발로 길게 붙였습니다. 헤더 경합. 본인보다 키가 큰 박지아가 뒤에서 떴는데 홍채빈이 이겨냈고요. 반칙 아닙니다만 넘어져 있는 박지아. 그리고 멋진 태클. 포항여정구 선수들도 텐션을 끌어올립니다. 자, 박수정이 달립니다. 에이스 박수정의 발끝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지. 왼발로 밀어주는 패스 전달이 될지. 아하, 등지면서 먼저 뺏어냈던 김지현입니다. 네, 포항여정구 선수들 이제 뭐 경기장을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투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와,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안쪽 넘겨주는 패스. 정유진이 끝까지 침투에 들어가면서 발을 터치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짧았습니다. 와, 예성여고 관중들 대단합니다. 정말 또 뜨거운 응원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고요. 네, 예성 보려고 학원 시간 미뤘다라는 댓글도 지금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학원 시간 미루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깐 경기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다시 재개가 됩니다. 박현진. 네, 휘슬이 울렸는데요. 자, 글쎄요, 어떤 장면일지. 네, 문제없이 전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짧게 넘겼고요. 최은영 선수가 후방에서 천천히 전진하다가 줄 곳을 찾습니다. 밀어주는 패스. 네, 요리조리 피하면서 앞쪽으로 넣어줬고 양은서 받아줬고. 자, 빠져나옵니다. 자, 예성여고가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3골 실점 이후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고요. 유수진 안쪽 넣어줍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패스가 연결이 되는 팀이었군요. 자, 박민지 돌면서 오른쪽으로 최은영. 자, 밀어주는 패스 끊어졌습니다. 자, 역습 찬스 갈 수 있는 포항여전고 김수현의 전진입니다. 김수현 능력을 보여줄 기회. 그리고 태클.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의 태클이에요. 네, 경고카드가 곧바로 나왔고요. 최은영 선수도 별다른 불만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반칙이 좀 위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네, 하지만 반칙을 범한 이후에 바로 상대 선수를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 승부는 승부고 또 동업자 정신은 또 따로 발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어린 선수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뿌듯하네요. 김수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갈 때 네, 한 차례 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봤던 포항여전고고요. 자, 바로 붙입니다. 짧게 가는데요. 모서리 부근 스텝오버 박수정. 박수정의 개인기. 박수정 골라인 근처까지 직접. 그러나 최은영의 수비 대단합니다. 박수정 다시 한번 몸 부딪히면서 가져옵니다. 박수정 오른발로 붙였어요. 골키퍼 잡았습니다. 이 공을 쳐낸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잡아버렸습니다. 장갑에 끈끈이를 붙이고 왔는지 박현진 골키퍼 오늘 경기 선방 능력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강한 압박을 통해서 한번 공을 바깥으로 밀어냈고요. 소유권은 포항여전고입니다. 전자 어떻게 눈물나게 잘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것이요. 저도 중계를 하다보면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팀 선수들이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줄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포항여전고 오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더욱더 멋진 경기, 마무리까지 멋진 경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지금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김지은 선수는 의아해요. 네,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켰다라는 주심의 판단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뒷공간 흘렀습니다. 박수정이에요. 박수정의 왼발 슈퍼세이브 세컨볼 들어갑니다. 김수현 점수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4-2. 포항여전고 추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쓰러져서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포항여전고 선수들. 한 번에 뒷공간을 넘겨주는 패스. 자, 다시 보시죠. 박수정에게 그대로 떨어졌고요. 박스 안쪽에서 박수정의 슈팅. 정말 놀라운 세이브를 박현진 골키퍼가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도 불운하게 세컨볼이 상대 선수 발 앞으로 그대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았던 김수현의 집중력이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어느새 오늘 경기 여섯 번째 득점, 포항여전고의 네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김수현 선수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또 한 번의 교체 카드를 적중시키고 있는 허문곤 감독입니다. 만약에 포항여전구가 이번 대회 정말 결승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 허문곤 감독의 정말 놀라운 용병술도 조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김지훈이 안쪽으로 넘겼는데요. 이 공 떨궈 넣는 쪽 김신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성여고가 두 골을 기록하면서 한 골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와, 네, 김신지 개인기까지 한번 보여줍니다. 자, 김지현의 전진. 김지현이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수비수 김지현의 놀라운 전진. 고등부에도 리디거가 있습니다. 김지현의 크로스까지. 그러나 수비수 맞고 흐른 공 다시 한번 포항여전구가 가져갑니다. 한 번에 길게 넘겼고요. 이 공간 네,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자, 예성여고가 분위기를 정말 끌어올리고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물을 끼얹는 득점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의의가 있어요. 이 득점은 한 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나 예성여고 선수들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런 득점에 어떻게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아, 지금도 역시나 좋은 압박을 가져가면서 세트피스 찬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예성의 학부모님들의 열띤 응원, 예성여고 선수들이 버텨내는데 또 대단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포항여전고 두 골차 앞서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지현. 자, 김지현의 왼발. 오늘 경기 이미 한 차례 팀을 구해낸 바가 있습니다. 김지현이 준비하고 있는 예성여고의 코너킥. 김지현이 높게 붙였습니다. 골키퍼 쪽! 골대를 맞습니다! 와, 골대 모서리 상단 구석을 때렸습니다. 야, 지금도 정말 위협적인 세트피스 김지현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고요. 김지현은 센터백입니다만 정말 엄청난 옵션을 팀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네, 이렇게 또 치열한 경기가 되면 특히나 세트피스 찬스에서는 선수들 간의 충돌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특히나 또 얼굴 쪽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카메라에 담긴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박재하 선수가 지금 뒤통수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느린 그림 다시 나오는데요. 아, 네, 박재하가 머리끼리 부딪히는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박하랑과 박재하였던 것 같은데, 네, 박재하 선수 다행히 일어났고요. 머리 쪽에 충격이 있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박재하 선수가 일단은 잠깐 동안 경기장을 빠져나가서 안정을 취한 이후에 주심의 통제에 따라서 다시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재하 선수 네, 머리를 상당히 네, 많이 만지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네, 빠르게 다시 그라운드 쪽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재개되겠고요. 예성여고의 스로인입니다. 다시 머리로. 네, 지금은 밀어낸 공이 그대로 예성여고 벤치 쪽으로 향해. 네. 또 한 번 머리 쪽인가요? 이현정 선수가 이번에 머리를 부여잡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그대로 경기가 전개가 되고요. 네, 지금은 포항여전고 선수 두 명이 동시에 나가 있었는데 일단은 네, 박재하 선수는 들어왔습니다. 최은영의 스로인. 자, 한번 출발했다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출발. 라인 따라서 길게 다시 밀어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휘슬이 울렸고요.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포항여전고의 스로인. 자,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정규 시간이고요. 그러나 중단이 꽤 됐던 후반전이기 때문에 추가 시간도 3분 이상 주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김가인의 짧은 패스. 네, 박수정 압박 좋아요. 최은영도 끝까지 지켜내면서 소유권 유지해옵니다. 최은영의 스로인 앞쪽으로 길게 보냈고요. 자, 어렵게 지켜내면서 양은서에게까지. 그러나 엄민경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을 찾고 있는데요. 이선민이 공 잃어버린 사이 소유권은 그대로 포항 여전고. 박하랑이 아쉬워합니다. 네, 허문곤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터치라인 쪽에서 판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인상만 봐도 허문곤 감독은 참 열정이 넘치시죠. 네, 주신 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듣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감독이 저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항의를 가져가주는 것은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수들에게 우리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팀의 멘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로인 이어갑니다. 김수현 공 지켜내지 못했고요. 예성여고 역습 찬스 이어집니다. 자 빼냈어요. 예성여고 계속 달립니다. 홍채빈입니다. 홍채빈 앞쪽으로 향하면서 넣어주는 패스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김세현 마지막까지 소비를 보여줍니다. 김세현 안타까워합니다. 아, 네 김세현 선수 정말 안타깝겠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침투 타이밍도 정확했는데 지금 엄민경 선수였을까요? 끝까지 따라가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은 엄민경 선수가 여기 있었군요. 아파하고 있는 엄민경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다행히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민지 뽑아주는 패스. 네, 이 패스 읽어냈습니다. 높이 띄운 공을 최후방에서 김가현 왼쪽으로 열었고요. 류수진 이제 남아있는 정규시간은 5분 안쪽. 반전을 노려야 하는 예성여고. 자 그러나 와 대단한 태클을 보여줍니다. 자 류수진의 스로인 박형서가 머리로 밀어냈고요. 다시 한번 류수진 쪽 안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건 김수현이 잡았는데요. 네 뒤에서 밀면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박현서의 짧게 밀어주는 패스 오른쪽 정유진에게. 정유진 하프스페이스 움직이고 있는 김수현을 봤습니다. 약간 깊은 위치 김수현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쉴 틈 없이 전개되고 있는 양팀의 후반전 경기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가 된다면 포항여전구는 대전 한빛고를 상대하겠고요. 대전 한빛고 역시 굉장히 빡빡한 조에서 3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올리면서 공을 빼냈고요. 네 전진 패스 좋아요. 지금 다시 내주면서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완벽합니다. 왼발로 깔아줬는데요. 이 패스를 읽어냈습니다. 자 포항여전구가 이제는 지키는 흐름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를 공격 쪽에 두진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김지현 짧게 내주면서 박민지가 오른쪽으로.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성여고 안쪽으로 넘겨줬는데요. 다시 한번 머리를 내려놨고요. 김신지 왼발로 또 한번 마법 같은 패스를 보여줍니다. 김신지와 박수정의 커넥션. 이번엔 박수정이 공 잡습니다. 박수정 안쪽 좁혀 들어오면서 45도 각도 바깥발 패스 내줬는데요. 아하 김가연이 끌어냅니다. 그리고 태클 공만 건드렸다는 판정.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예성여고의 역습 찬스 대각선으로 길게 뽑으십니다. 이번에도 김세현 달립니다. 김세현의 속도 믿어봅니다. 김세현 1대1 찬스인데요. 김세현 자 오른쪽으로 툭툭 치면서 동료에게 내줬고요. 양은서가 갑니다. 양은서 다시 한번 김세현. 아 끝까지 수비를 해내고 있어요. 김세현 어허 리어포스트 쪽 강하게 슈팅을 때려봤던 김세현입니다만 이번에도 골키퍼 김서희가 잡아냅니다. 자 김세현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것에 100% 120%를 쏟아내고 있는 오늘 경기의 김세현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이런 활약 이런 노력은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것이겠고요. 양은서가 높이 뛰었습니다. 아 넘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만 반칙 아니었고요. 자 김신지가 다시 한번 공잡고 앞쪽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도 김신지의 환상적인 패스 김지현이 따라가면서 저지를 해냅니다. 슬라이딩 태클 김수현. 자, 박민지가 공잡고 돌아섰고요.
아직까지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김지현 왼발로 붙여봅니다. 자 이제 다이렉트하게 빠르게 전진을 해주고 있는 예성여고. 자 그러나 포항여정부의 수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내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 포항여정부의 공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예뻐. 하트, 손하트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포항여정부나 예성여고나 마찬가지로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재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 박재아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앞쪽으로 힘들지만 정확한 킥. 네 그러나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여정부 쪽에서 선수 교체가 또 한 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은 선수가 네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이하은 선수도 굉장한 에너자이저죠. 이 선수 정말 열심히 뛰어주면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 이번 대회에서는 2차전에서 교체로 경기를 누볐었는데 다시 한번 그라운드 안쪽으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오네요. 남은 시간 많지 않지만 1학년의 이하은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자 오늘 득점을 기록했던 선제골의 포문을 열었던 이선빈 선수가 오늘 경기 조금은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넘겼는데요. 그대로 뒤쪽으로 흐르면서 김소희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김신지 박민지가 잡고 왼쪽으로 보내봅니다. 김세현 속도를 올리는데요. 마지막까지 김세현이 달립니다. 김세현 툭 쳐놓고 측면 지역 김세현 몸으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끝까지 김지윤의 수비 대단합니다. 컨디션이 바짝 올라있는 김세현을 저지해냈던 김지윤의 수비. 김지윤 역시 허문곤 감독의 픽이었습니다. 자 문민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공을 살려냈고요. 지금도 다리 사이 빼내면서 김신지 위험한 태클이었어요. 야,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만 네, 문민지가 그래도 바로 사과를 했고요. 김신지는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상대 선수를 위한 배려는 있다라는 댓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양팀 선수들 치열하게 맞붙고는 있습니다만 동업자 정신을 지키는 한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을 향한 돈 없는 비난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높이 뛰어오르면서 잡아냅니다. 마지막까지 득점을 노리는 모습. 자 그리고 박수정인데요. 원터치 이하은의 패스 약간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끊어 올라오면서 최은영의 전진 패스 한 번에 길게 떨어지는 공 골키퍼 박현진이 잡았습니다. 김지현 류수진이 안쪽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 예성여고 안쪽으로 길게 넣어줍니다. 자 양은서 센터서클 부근에서 강한 압박을 가해줬던 김신지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오른쪽 측면 넓게 열린 공간 따라 정유진이 달립니다. 정유진 접어놓고 네, 크로스 과정에서 김지현이 밀어냈습니다. 김지현 선수 오늘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정말 눈부신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 인터넷 고유도 김지현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김지현이라는 이름은 다 축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진 선수도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인데요. 득점을 기록하고 거의 울컥해서 눈물을 쏟을 뻔한 모습도 상당히 눈에 선합니다.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바로 그 득점이 오늘 경기의 결승골이 되겠습니다. 높이 띄웠고요. 돌아서면서 끝까지 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양팀의 선수들. 자 그리고 예성여고의 공의 선언이 됐습니다. 유수진 자 김수현이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면서 패스 내줬습니다만 문민지가 가져왔고요. 문민지 선수도 정말 오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빛나는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성여고 중원에는 박민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것만으로도 문민지 선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넘겨주는 패스 양은서 지켜내면서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달리면서 예성여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박민지 왼쪽으로 길게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세현 쪽! 김세현 잡아놓고 김세현 안쪽 치면서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김세현 왼발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김지윤 그리고 코너킥을 만들어냈던 김세현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네, 김세현은 안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직접 득점에 가담을 할 것 같고요. 박민지 선수가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골을 외치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예성여고의 학부모들, 선수들이 응답할 수 있을지. 이제 출발합니다. 올라오는데요. 높은 궤적입니다. 반대편 포스트 헤더! 넘어갑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치열했던 80분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포항여전과 예성여고 양팀 모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84분간의 명승부. 포항여전고가 무려 4골을 퍼부으면서 4대2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역시나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던 포항여전고, 이제 대전 한빛골을 상대하러 4강으로 올라가겠고요. 예성여고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후반에는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예선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아쉽게도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다음 대회, 그 다음 대회가 더욱더 기대되는 경기력, 양팀의 선수들 모두 잘했다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곧이어 이어지는 또 다른 6강 경기, 충남 인터넷고와 울산 현대고의 경기도 저희 아이탑 21 스포츠에서 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경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는 구름낀 창녕이고요. 포항여전고가 충북 예성여고를 4대2로 꺾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